진행이 되거든요. E-G를 반복을 하는 건데, 주법을 보면 원래 이제 이쪽 근음하고 아래 부분을 구분해서 치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쿵, 짜 할 때는 밑에 부분, 쿵, 짜, 쿵, 쿵 할 때가 이제 위쪽으로 다 쳐주는데요. 쿵, 짜, 쿵, 으, 짜 해서 으 할 때는 쉬어주고, 으, 짜, 쿵. 이게 한마디예요. 쿵, 짜, 쿵, 으, 짜, 쿵. 쿵, 짜, 쿵, 으, 짜, 쿵.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다른 마디가 연결이 되는데, 쿵, 짜. 한 번씩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해서, 쿵, 짜, 으, 쿵, 으, 짜. 앞에를 쉬어주는 거예요. 으, 쿵, 으, 짜. 쿵, 짜, 으, 쿵, 으, 짜. 그래서 여기를 앞에를 쉬고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쿵, 짜, 쿵, 으, 짜, 쿵, 쿵, 짜, 으, 쿵, 으, 짜. 쿵 할 때는 윗부분이고, 아래 짜 할 때가 이제 아랫부분을 치는 건데, 쿵, 짜, 쿵, 으는 쉬어주고, 짜, 쿵. 쿵, 짜, 으, 쿵, 으, 짜. 쿵, 짜, 쿵, 으, 짜. 쿵, 쿵, 짜, 으, 쿵, 으, 짜. 여기를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G코드로 가면서 E마이너 처음 잡고, G코드로 가면서 미, 파. 그 다음에 G코드 잡으면서 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에서도 마찬가지로 E마이너 갈 때는 이 솔을 잡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솔, 파, 미, 짜, 쿵, 으, 짜, 쿵, 쿵, 짜, 으, 쿵, 으, 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튼 뭐 뒤에 코드는 뭐 코드는 쉬워요. A마이너, 뭐 D, C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주법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주 부분 E마이너, G, E마이너, G만 반복을 해서 이 주법만 한번 연습해보세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